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밍입니다. 오늘은 루밍밍의 고화성장기 영상입니다. 왜냐면 제가 33초를 찍었기 때문이죠. 와, 4월에 플라즈마가 나오고 4.6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제가 33을 찍어 왔습니다. 와, 사실 셀레네가 나오고 나서 한번 타임어택을 더 했었거든요. 근데 33초의 벽이 은근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록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그냥 초중반에 머물다가 파라곤이 나오고 나서 진짜 이번엔 되겠지 하고 해봤는데 제가 고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34.3일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나모를 플라잉 패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었어요. 엄청 조금씩 주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어제 2시간을 해도 안 되더니 오늘 30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 탐택이란 뭘까요? 아무튼 일단 제가 달린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셀레네랑 파라곤의 뉴제너칩 껴주고 그리고 시즌 17 엠블럼 착용해줬습니다. 플라잉 패스는 플라잉 시나모를 껴줬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33.96초를 찍었고요. 베타는 한 47.4 정도였어요. 제가 고가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 곡글을 완벽히 잘 쓰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고가 기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간들은 뭐 어떻게 라인으로 커버를 치겠는데 여기서 투드립 곡글 익시드를 써야 멀리 점프가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진짜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찍었고 그래도 파라곤 시즌에 33초를 찍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지나와서 2랩의 마지막 구간에서 그냥 반속턴 써줬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2랩 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단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타임 어택을 잘 안 하는데 귀찮아서 꽂히는 시즌에 한번 쫙 하거든요. 그게 제일 최근이 불비? 히페리온? 이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노익도 그렇고 뭐 사빙공이나 황산 이것도 그렇고 아직 타임어택 할 맵이 많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 한번 기록을 쭉 갈아버리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1군 50개는 찍어놔서 이제 오늘 고가를 시작으로 주력 기록을 찍기 위해서 좀 맵을 파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주력을 달아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유바! Yeah.